네, 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는 될까요? 배워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오늘도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 때 네. 우리 교수님 이제 안 계시고 네. 우리 본부장님께서 혼자 하시니까 두 네. 배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의 아니게 아침 장 끝나고 나서 라이브 방송을 제가 모 증권 방송에서 했었는데 네.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쵸. 10% 하락이라는 거는 제가 말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금융위기 때 보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단시간 내에도 금융위기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빠졌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또 아쉬운 게 뭐냐면 급락을 갭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이런 시장은 극히 드물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침에 방송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다. 근데 다만 솔직히 개인적인 마음은 정말 시장이 안 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좀안 되겠습니까? 다 닫는 걸로. 제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 이럴 땐 그렇죠. 사실 중국도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시장 잠깐 하루였나요? 더 이렇게 미뤘잖아요. 네, 개장하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만약에 어제 미국이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라도 이 충격, 오늘 이제 네. 금요일이니까 주말 사이에 어떤 또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니까 뭐좀 그렇게 이렇게 확 닫았으면 예, 좋겠는데 또. 아침에 나왔던 외신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좀 네. 드려보면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이 한국의 모습을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확진자의 확진자가, 모습이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검단 키트가 많이 보급이 네네. 돼갖고 약간 잡아지는 모습. 물론 이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백신이 나오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그쵸. 어떤 백신 없이 잡아지는 모습을 한국이 먼저 얘기하는 걸좀 원하고 네네. 있거든요. 만약 그걸 한다 그러면 카피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보기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거랑 평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말에 확진자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네네. 완치자가 올라가는 그 모습 보이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부터는 약간 좀 시장이 이성을 찾지 않을까 네.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확진자가 111명인가요? 110명인가요? 그렇게 이제 어제 네. 늘어났다고 하고 오히려 회복한 네, 사람도 우리가 체크를 또 맞습니다. 안 해볼 수가 맞습니다. 없잖아요. 117명이나 돼요. 예, 근데 이제 맞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확진자가 여전히 세 자릿수다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좀 두는 것 같은데 우리가 또 부정적인 것만 볼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도 좀 부각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심리가 좀 돌아서야겠죠. 자,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한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이어서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종목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목요일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드렸고요. 오늘은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스트 워스트 기업 6종목 어떤 종목이 랭크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베스트 종목 3개는요. 달러트리, 오토존, 크로록스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종목은 보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엑슨모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스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잉. 뭐 예. 말이 필요하나요? 예, 보잉. 일단은 엎친 데 덮친 기업이네요. 이 기업도. 맞습니다. 지금 항공 여객이 감소하면서 여객기에 대한 수요가 아예 감소한 모습이죠. 그쵸. 기본적으로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지고 있고요. 다만, CEO께서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뭐 좋은 얘기지만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38억 달러의 대출을 받아놓고 비상 자금을 쓰려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간적으로 33%가 빠졌는데요. 플러스 어제 빠진 걸 더하게 되면 어제가 18% 빠졌거든요. 단한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쵸. 정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진짜 떨어지는 거는 진짜 칼라처럼 떨어지는 게 굉장히 샤프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특히 보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빠지는 기업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 기업은 첫 번째 737 맥스 기종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항공 여객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 보일 때 들어가 늦지 않는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잉 첫 번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뱅크 오브 아메리칸데 금융주들이 또 이번 여파를 받으면서 사실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좋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워스트 기업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올렸다는 건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고요. 그쵸. 이 주식을 사자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간 동안 20% 하락을 했고요. 어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표면적으로 급진적인 금리 인하 때문에 예대 마진이 감소하면서
실적이 감소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와주고 그런 모습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 큽니다. 일단은 주가 빠지는 거에 맨 앞에 금융주가 있기 때문에 역시 금융주 역시 조심해야 될 종목으로 생각하고요. 네. 3월 18일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올라오면 가능하지만 아마 주가락에도 한 번 더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심을 갖는 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금융주 가운데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유가가 엄청나게 맞습니다. 하락을 해서 네, 맞습니다. 아, 이 유가에 대해서도 사실 처음에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또 앞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은 쉽게 얘기해도 지금 기름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 떨어지는 것만큼 주가가 빠졌습니다. 일단 주간적으로 20%가 빠지는 모습 보였고 올해만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정도 하락은요 정말 보기 드문 하락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네. 제가 보기에는 엑슨모빌 이렇게 빠지는 걸로 적어도 개인적으로 금융위기 때 이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죠.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빠짐이 더 심해질 것 같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유가의 반등이 글쎄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단기간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또 다음 회의가 6월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또 사실 아시겠지만 유가라는 그 부분이 지금 OPEC, BOPEC이 서로 간에 감산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서로 싸우는 게 보통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름을 이렇게 덜 생산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기름을 뽑아내지 않으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름을 뽑아낸 족족이 적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에너지 관련 기업 중에서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파산할 걸로 예상이 되기 그쵸. 때문에 예, 다시 한번 금융위기 때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스트 기업 세 가지 확인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시장을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 시장에서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종목 중에 효성 ITX가 지금 급반등에 좀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면서 그래도 시장에서의 희망이 불씨 뭔가 이게 또 배당과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베스트 종목 세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달러트리입니다. 이 종목은 왜 좋은 거죠? 글쎄요. 이게 지금 S&P 500 중에서 지난 5일 동안 올라갔던 종목이 딱 10개 있거든요. 네.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10개 중에서 그나마 가장 많이 올라간 겁니다. 네. 주간적으로 6%가 올라갔고요. 네. 달러트리가 마침 이 시점에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1.76달러였는데 1.79로 잘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도이치뱅크가 매수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게 한국의 다이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달러 샵이죠. 가시면 네. 1달러로 모든 걸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1달러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도대체 미국에서 이런 게 팔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이 굉장히 재미난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첨단 기술이 굉장히 확보된 나라이면서도 그런 저금의 어떤 그런 인력이 많이 또 포함된 나라거든요. 인구 구조가 네.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약간 그 갭이 크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 양극화가 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1억, 2억씩 받는 급여, 있는 거 하면 사실은 반대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힘든 분이 계시거든요. 그쵸. 근데 이 1달러 샵에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사실 넉넉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가보시면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는 다이소를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재미, 또 골라 사는 재미 예, 그런 재미가 있는데 여기는 진짜 그런 분들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기업은 최근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경기가 어려워질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관련 기업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달러트리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오토존입니다. 네, 오토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긍정적인 게 있었죠? 예,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좋은 내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간적으로 3%가 올라왔는데 딱 하나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어떤 리포트? 중국 매출이 크지 않다는 리포트. 딸랑 하나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중국 매출이 크지 않다는 게 뭐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미 중국은 또 해결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늦게 나온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거보다는 이면에 있는 자동차는 팔리지 않지만 그 부품 업체는 괜찮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기 때문에 네. 부품 업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내용이 주관적으로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도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은 오토존 확인을 해봤고 마지막 종목은 크로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지금 사진을 보니까 열심히 소독하는 분이 네.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요거 비슷하게 생긴 거 집에 한 세 통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락스인데
미국판 낙스죠. 클로록스인데 네.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쵸. 여전히 이게 살균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닦으면 깨끗해질 거라는 어떤 믿음 때문에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매출도 급상승할 거라고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10% 올라간 기업이 거의 없는데 네. 이 종목이 나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가 아마 6월이 될지 아마 더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이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한국은 마스크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나가면 화장지가 없어 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휴지가 마스크의 소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사재기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재기에서 좀 휴지가 맞는 말이에요? 화장지가 그다 이제 사실 설인데 그러니까 터무니없어요. 예, 터무니가 없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장지 그 다음에 팔리는 게 바로 살균 소독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팔리는 게 어쨌거나 검증을 받았다 안 받았던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 같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게 효과가 검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비난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사실 뭐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시장의 움직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이 어떠한 구간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좀 여러분들도 나눠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에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선물이 좀 반등해요 하면서 이제 미증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좀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이게 시장이 2018년 10월에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10월부터 장이 3개월 동안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해 새로 생긴 말이 있죠. 블랙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2018년에 장이 무너지면서 했던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가장 앞선 기업이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대략 40%가 빠지면서 주가 내려왔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애플 및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것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시장과 덜 빠지는 모습 보이고 네. 있죠. 가장 바뀐 모습이 그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이 반등할 만한 요소가 없어 그렇지 만약에 반등할 만한 요소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대급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뭐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데스크에 바운스, 그러니까 죽은 광에 뛰어오르는 그런 반등은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어떤 방역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고 한국 모범사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네. 누군가 잘하고 있는 모습. 그게 사실 한국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 눈에 띄게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말을 지나면 약간 시장의 반등이 좀 나오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도 모르게 약간 한숨이 계속 새어나와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낙폭 많이 줄여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제가 보고 있는 지금 미국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다시 파란불로 돌아서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보합권, 강권권까지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저의 바람은 그래요. 많은 분들 그러겠지만 미국은 이제 어젯밤이 네. 또 한국은 오늘이 네. 저점이 부디 예, 그렇죠. 저점이었으면 좋겠다. 또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선물 지수를 거의 시시각각 조회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미국 선물. 근데 그 선물을 보시고 장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때 시간이고 그쵸. 정기장 시간이 돌아가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예의주시하는 건 좋은데 지금보다는 밤의 시간을 좀 보시면 그쵸.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듣다 보면 기대가 커지면 또 실망이 커지는 법이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여러분 이제 마음을 좀 기대를 좀 눌러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디 주말 사이에 뭔가 코로나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